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7시 45분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요? 언젠 좋으셨습니까? 그 관리비가 네. 60만 원대가 나왔다고요. 관리비가 60만 원대가 나오기 전에 좋으셨습니까? 그래도 안 좋았습니다. 네.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아, 혹시 한 50평이나 60평짜리 집에 사시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네. 30평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네. 아, 이 난방비 문제에 네. 대해서 네. 아, 좀 배워볼까 합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등등등. 가스공사는 뭐 안정적으로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있다면서요. 네. 근데 왜 들어오는 거는 별로 안 싼지 등등. 뭐. 아, 슬프네요. 60만 원.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아가지고 그것도 슬픈데 난방비도 많이 나오고. 열이 술술 샜나 봐요. 술술 세고 있습니다. 돈도 술술 세고 있고. 지금 러시아 때문에도 짜증나는데. 네. 저희 집은 새 아파트인데도 네. 11월에 8만 원이 난방비가 나왔는데 12월에 2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20만 원이면 껌입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해볼 거고요. 네. 아, 2교시에는 최상욱 작가님이 요즘 역전세난 있다는데 그게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다. 또 네. 무시무시한 얘기를 준비해 있습니다. 자, 재밌겠죠, 여러분? 잠시 후에 시작해 보겠습니다. 언더스탠딩 김상욱 기자님 모셔보고 난방비 얼마 나왔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김상훈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난방비 얼마 나왔습니까? 아, 그 화면으로 까겠습니다. 네, 아, 화면으로 깐다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아, 이게 집 김상훈 기자 집. 네. 저희 집. 얼마 안 나왔네. 저희 집. 저희는 뭐 가족 둘밖에 안 되니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예. 이 숫자를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한 건데. 예. 그 사실 뭐. 집집마다 다를 수 있기는 한데 지난해랑 비교를 하면 어쨌든 가스 요금이 51% 정도 올랐습니다. 예. 이게 오른 이유가 도매 요금이라고 하죠. 가스 공사가 지역에 있는 가스 공급 업체에 파는 가격. 거기에 그 가스 공급 업체들이 조금의 마진을 붙여 가지고 비용을 조금 더 붙여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파는 건데 그래서 정말 많이 올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요금만 보시지 말고 저는 이걸 꼭 체크를 연령?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이게 많이 오르긴 했죠.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보시면 이 사용 연량이라는 게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내가 얼마나 썼는지를 알 수 있는데 아, 사실, 실제로 쓴 양. 그렇죠. 저도 한 10% 정도 늘었더라고요. 10% 사용량은 10% 늘었는데 실제 요금은 50% 넘게 높아졌더라. 그렇죠. 어쨌든 도매 가격이 40% 정도 올랐으니까. 예. 네. 근데 이게 이 정도 가격을 오른 걸 우리가 폭탄이라고 할 수 있나? 사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해온 건데 폭탄이 아니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혼나겠죠. 50% 아, 올랐는데 폭탄이 아니라고요?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예? 근데 사실 저희가 우리가 이런 건 알고 있잖아요. 예. 우리 유럽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난 뒤에 예. 진짜 국제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전기요금도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고 있었고 가스요금도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고 있다가 이제 올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우리에게 고지서가 날라오는. 그래서 체감적으로 봤을 때 사실 12월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스로 이렇게 보일러를 돌리는 시기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이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실제로는 지난해 4월부터 이미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랬죠. 예. 그렇죠. 네. 그게 이제 12월에 저희가 이제 가스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니까 고지서에 이제 체감이 돼서 이제 나오는 그런 형국인 건데 12월에 특히 또 추웠으니까요. 그렇죠. 예. 1월에 1월에는 더 많이 나오겠죠. 더 추웠으니까. 예. 근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말 폭탄이 와서 실제로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가스 사용량을 줄여야 된다. 안 그러면 다 그 실제로 우리가 써야 될 때 가스를 쓰지 못할 수도 있다. 예. 그런 것들 때문에 뭐 30%, 20% 이런 가스 사용량을 줄일 만큼 가스 요금도 많이 나왔고 그만큼 가스의 그 비축량도 부족을 했고 예. 그랬었는데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이랑 굉장히 빗겨서 있다가 이제 12월에 고지서가 날라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체감을 하게 된 거죠. 아 이게 전쟁의 여파구나. 예. 근데 이게 폭탄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던지는 거잖아요. 예. 이게 폭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일단은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한번 제가 시작을 해볼 건데요. 예. 한번 들어보죠. 예. 일단 뭐
일단 사실 그 사실 갑자기 말문이 막혔네요. 왜 그러시지? 이 프로도 안 계신데. 사실은 다시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예?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게 이 파란색, 이 파란색 선이 저희가 쓰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에요. 그러니까 비율 그 인상률로 치면 42% 정도 전년 네. 대비해서 이미 올라 있는 상황인데 위에 줄을 보시게 되면 이게 그 산업용 도시가스거든요. 이거는 이미 굉장히 많이 올라 있잖아요. 산업용 도시가스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산업용 도시가스도 공장에 필요한 도시가스를 실제로 공급을 받아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용이 아니라 네. 발전소에 쓰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산업용에도 공장에서 필요한 도시가스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직접 공장에서 뭐 뭘 돌리거나 공장 가동하거나 할 때 맞습니다. 가스로 돌리는 데들이 가끔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는 인상률이 뭐 100%가 넘어요. 거기는 천연가스가 오른 걸 다 반영했습니까? 다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주택용 도시가스가 오르지 않았던 이유가 그 도시가스 요금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과 달리 이미 1990년대부터 그 연료비 연동 연결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연료 가격이 이렇게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원가도 계속 바뀌는 구조였는데 예. 도시가스 요금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 적용을 예외를 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이걸 올리지 않았어도 되는 거죠. 올리지 않고 미수금으로 한다면서요. 그렇죠. 예. 근데 산업용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원가 그대로 받아가면서 팔았으니까 여기는 이 표를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 이건 원가 그대로 팔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아, 그럼 그 저만큼 즉슨. 올렸어야 됐는데 맞습니다. 안 올리고 있었다. 그래서 가스공사가 주택용 도시가스를 우리에게 팔 때 예. 그러니까 뭐 마진은 붙이지 않더라도 똔똔이 되는 수준으로 파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일까 라고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맨 끝에 지금 1월 달에 요금이 31.28원이잖아요. 예. 31원 정도 되는 건데 메가줄당 주택용 도시가스는 절반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주택용 도시가스는 원가가 조금 더 들어갈 텐데 이것보다 비슷하던가 조금 더 높던가 해야 된다는 거죠.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하면. 아. 그 말인즉슨 두 배 가까이 오를 수도 올랐어야 됐는 된다. 맞습니다. 근데 그만큼 오르지 않고 꽉 눌러놨던 거죠. 예. 그게 그만큼 가스공사의 미주금 9조 원 정도로 잡혀 있는 거고. 이 부분을 조금 알고 나면 예. 이게 그러면 우리가 40%가 올랐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미 우리는 굉장히 싸게 쓰고 있는 거다. 아이 그래도 자꾸 요금 고지서가 많이 나왔다니까요. 참 답답하십니다. 그건 그렇고. 근데 네. 궁금한 게 예를 들면 요즘 유럽에서 날씨가 따뜻해져서 국제 천연가스가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다면서요. 맞습니다. 전쟁 이전 밑으로까지 오히려 떨어졌다. 그렇던데.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뭐 그동안 안 올린 건 있습니다만 뭐 좀 떨어진 거는 반영이 안 됩니까? 그거는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뭐 정부를 대변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예. 실제적으로 사실 우리가 굉장히 싸게 얼마나 싸게 쓰고 있는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예. 이게 색깔별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이게 빨간색이면 굉장히 비싸게 쓰고 있다는 거고 이게 녹색이면 굉장히 싸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 보시면 유럽은 다 빨간색이죠. 군데군데 뭐 녹색이 있기도 하지만 가격은 많이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싸게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느 정도로 싸게 쓰고 있냐면 여기 보시면 쭉 이렇게 가격 순대로 쭉 나열을 해본 겁니다. 네덜란드가 뭐 압도적으로 비싸죠. 그다음에 뭐 독일 이런 나라, 그다음에 스페인, 이태리, 뭐 벨기에, 그다음에 프랑스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비싸게 쓰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킬로와트아워시당 4센트 이게 미국보다 싸게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김상훈 기자님 네. 지금은 싸게 쓰고 있지만 저거는 싸게 써도 미수금으로 다 잡혀 있다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떨어뜨릴 때 안 떨어뜨리고 네. 뭐 아니면 조금 더 올리던가 뭐 그래서 결국은 다 받을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싸게 가격이 싸 보여도 네. 결국은 비쌀 때 좀 싸게 쓴 거고 네. 가격이 낮아질 때는 안 싸게 쓴 걸로 뭐 퉁치는 거겠죠. 퉁치는 걸 텐데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싸게 쓴 이유가 뭐였냐면 한국 예. 같은 경우에는 그 국제적으로 현물 가격이라고 하죠. 천연가스 가격이 막 올랐다고는 했지만 거기서 살짝 빗겨나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예. 장기 계약이라고 하는 구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물 가격이 오른 만큼
우리가 그 가스공사가 해외에서 사오는 가스는 그만큼 비싸게 주고 비싼 가격을 주고 사오지 않았었던 거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스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그러면 또 그만큼 또 떨어지지도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올려야 되는 가격까지 올려놓고 안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이 가스 가격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을 알아야 예. 가스 가격이 얼마나 오를지 그 다음에 또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판단할 수 있는데 단순히 우리가 유럽을 생각하는 것처럼 유럽은 가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예. 가스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유럽은 다시 또 가스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내려가겠지만 요금이 떨어지겠죠. 그쵸. 한국은 가스 가격이 올랐을 때 많이 안 올랐죠. 예. 그러면 떨어질 때도 안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아,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게 그겁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그게 그건데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올랐다가 멈추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그거, 거죠. 그걸 좀 예상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사실 네. 유럽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예. 제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스 가격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유럽이 가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하는 거는 네덜란드에서 거래된 TTF라고 하는 현물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그 네덜란드 TTF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한 2021년 9월부터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예. 풍력 발전소에서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돌아가지 않아서 가스 발전을 많이 떼우고 뭐 이런 여러저런 사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확 오르기 시작했고 예. 그다음에 지난해 여름에 이제 가스 비축 시설에 가스를 채운다고 엄청 사재기를 하면서 그때 또 가격이 엄청 뛰었던 거죠. 예. 그래서 10배가 올랐어요. 10배가. 와, 많이 오르긴 진짜 많이 그러니까 올랐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요금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기도 한데. 예. 근데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여 드리면 이거는 미국의 천연가스 현물 가격입니다. 보시면 여기 잘 보이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예.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에 한 4달러 정도 하다가 전쟁이 벌어지고 난 뒤에서 10달러까지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두 배 조금 정도 더 올랐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던 겁니다.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가스 요금은 그렇게 많이 올릴 필요가 없었던 거고 한국도 비슷하게 가격이 많이 안 올랐다는 거죠. 예.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근데 이게 궁금한 게 아까 전에도 장기 계약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는 가스공사라는 회사가 대표 선수로 나가서 천연가스를 사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LNG 같은 걸 사오는데 굉장히 길게 장기 계약이 맺어져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장기 계약을 맺으면 지금같이 막 천연가스가 급등하고 급락하고 근데 그럴 때 좀 괜찮은 가격으로 우리는 뭐 10년 전에 계약한 거니까 네. 10년 전 계약했던 그 가격으로 쭉 사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그 부분인데 장기 계약을 했다라고 해서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계약은 첫 번째 목적이 물량 확보예요. 예.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LNG를 쓰는 그 최대 그 시장 중에 하나가 동북아 3국이랑 예. 그다음에 유럽. 미국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천연가스가 있기 때문에 뭐 수입해서 쓰진 않지만 예. 그래서 동북아 3국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 3국의 특이한 구조가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을 이어가지고 예. 파이프라인을 이어서 직접 가져오지만 한국은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액화를 시켜서 사오잖아요. 예. 액화를 시켜서 사올 때 장기 계약이라는 건 맺어요. 예. 물론 유럽도 이렇게 러시아와 장기 계약을 맺긴 했겠지만 예. 그래서 보통 뭐 20년, 뭐 5년짜리도 있고 중기 계약도 있기도 하지만 장기 계약을 맺을 때 가격을 고정하는 게 아니라 물량만 고정을 시켜놓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유가에 연동을 해서 바뀌게 만듭니다. 엥? 그래서 잠깐 제가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사진을 보여드리면 예? 이게 도입 가격이라고 가스공사가 사오는 가격이라고 한다고 하면 예. 이게 크루드 오일이라고 써있죠. 예. 이게 그 보통은 그 준거가 되는 기준이 되는 원유 가격인 건데 일본 수입 원유 평균 가격을 쓰거나 인도네시아 수출 원유 가격을 쓰거나 유럽에서 나오는 브렌트유 가격을 씁니다. 하여튼 시세. 그렇죠. 예. 여기에 개수를 곱해요. 네. 이거는 뭐 계약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이 개수를 곱해서 예를 들면 크루드 오일의 뭐 몇 퍼센트에 우리가 사온다. 그런 다음에 수송비 같은 걸 더해서 이제 그 가격이 가스공사의 도입 가격이 되는데 보통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산식으로 나왔을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 한 85% 정도 안팎에서 가스를 사왔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어찌됐든지 간에 기준이 되는 원유 가격이 등락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아니 그러면 10년 동안 장기 계약을 내가 가스공사가 맺었는데 네. 나는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뭐 이만큼씩 무조건 사오는 거야. 네. 넌 무조건 나한테 이만큼을 줘. 맞습니다. 근데 그 가격은 그냥 시세대로 줘. 그거네요. 그렇죠. 정확히는 시세대로라기보다는 시세에 따라서 연동이 되기는 하지만 네. 꼭 시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개수로 곱한다니까 그렇죠. 시세에 비해서 뭐 약간 싸게 한 5% 저기 85%면 15% 싸게 네. 그렇지만 많이 올라간 게 15% 싸게 떨어진 거에 15% 싸게 그럼 거의 비슷하게는 움직이겠네요. 그럼 들어오는 비슷하게는 움직이죠. 아 그래요? 이 우리나라에서 장기 물량으로 확보한 양이 우리나라 전체 LNG 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예전에는 90% 정도가 됐는데 최근에는 네. 네. 80%로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장기 계약 물량이 9, 예. 네. 그다음에 스팟 물량이라고 해서 현물 시장에서 사오는 게 1이었다고 하면 최근에는 8대 네. 2 정도. 아 그러면 아까 뭐 기본적으로 물량이 고정돼 있다고 하긴 해도 아까 보여주신 뭐 네덜란드 현물 시장 거기 같은 경우에 막 10배씩도 움직이는데 맞습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크루드 그러니까 국제유가의 움직임에다가 개수도 1보다는 작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훨씬 더 이 진폭은 낮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산자부나 가스공사에서 네. 우리는 장기 계약 물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격 네. 리스크에 대한 네. 그 안전 장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딱 그 부분인 거예요. 근데 왜 안전 장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난방비를 많이 올렸어요? 안전 장치가 있긴 있어도 비슷하게 가는 거여서 예를 들면 이런 네. 거잖아요. 내가 회를 좋아하는데 네. 내가 10년 동안 매일 한 번씩 횟집에 가서 광어회를 먹겠습니다. 네. 그런데 가격은 시세대로 조금 할인해서 시세대로 하겠습니다. 네. 그런 계약을 맺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내가 먹기 싫어도 가야 되고 가격이 3배 올랐어도 네. 15%만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시세대로 회를 먹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회는 뭐 좋은 계약이지 않죠. 회는 안 먹을 수도 있지만 가스는 없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스팟으로 사오면 안 됩니까? 이게 왜 안 되냐면 그러니까 산자부에서 주기적으로 그 천연가스 장기 수급 계획이라는 걸 세워요. 예. 이게 뭘로 세우는 거냐면 우리가 도시가스도 써야 되지만 발전용 LNG도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 말고 또 산자부에서 세우는 게 장기 전력 수급 계획이라고 우리가 뭐 경제 성장률에 따라서 몇 년 뒤에는 우리가 전력 수요가 이만큼 될 거니까 발전소를 더 지어놔야 돼. 예. 장기 계약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만큼 물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 한 3년, 4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장기 계약 맺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미리 확보를 해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뭐 5년 뒤, 10년 뒤까지 우리가 미래를 내다봐서 그때 수요에 맞게 지금 장기 계약은 어느 정도 갖춰놔야 되는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그리고 나머지를 현물시장에서 사오는 거죠. 이게 포트폴리오가 잘 맞아야 최대한 효과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천연가스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 현물시장에서 다 사올 수가 없는 게 일단 현물시장에서 가격이 너무 등락폭이 크잖아요. 예. 유럽이 딱 그 꼴이거든요. 현물시장에서 사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안 되니까 가격이 10배가 뛰는 거고 10배가 뛰면 그 10배가 뛴 만큼 당연히 국민들한테 부담이 돌아가니까 그런 그 가격 진폭이 굉장히 클 때를 대비해서 진폭을 낮춰놓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장기 계약 물량이 필요한 거고 이걸로 다 채우지는 못하니까 그럼 현물 시장에서도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사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병행해서 하는데 지금 가스공사가 생각하기에 적당한 비율은 8대 2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량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그렇죠. 일단 물량을 중심으로 장기 계약을 해놓고 맞습니다. 나머지 모자란 물량은 뭐 비싸면 필요 없으면 안 사도 되고 그렇죠. 필요하면 비싸도 현물에서 사는 거고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게 가격 안정장치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준거가 되는 가격의 시세 따라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예. 이게 보통 그 장기 계약을 할 때 가격 그 도입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S커브, 뭐 더블 S커브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LNG 가격이고 이게 예. 원유 가격입니다. 예. 이게 1대1로 이게 페리티라고 하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올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네. 근데 여기서 꺾어버리는 거죠. 장기 계약에 했을 경우에? 그렇죠. 상승률을 좀 제한하는군요. 일단 캡을 살짝 두는 겁니다. 조금씩. 그러니까 그렇죠. 시세와 비슷하게는 가지만 장기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맞습니다. 근데 떨어질 때는 조금 덜 떨어지고 올라갈 맞습니다. 때는 조금 덜 올라가게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파는 사람이 이문이 많이 남을 때는 꺾어가지고 이문을 조금 줄이고 대신에 파는 사람이 손해가 많이 날 때는 네. 오히려 그걸 받쳐주는 그러니까 예. 서로 양반 간에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이 그 굉장히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 지난해처럼 굉장히 가스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도 한국은 안전판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는 어디서 구하셨어요? 그래도 그러면 그 말은 어쨌든 조금의 안전장치 완화, 그러니까 좀 완화된 곡선을 그리긴 하지만 그동안 천연가스가 올랐던 그 가격대로 어느 정도 수입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아, 그런 뜻이네요. 그래서 수입한 가격에 비해서 가스 요금을 많이 못 올렸다. 예를 들면 현물 시장 가격이 굉장히 쌀 때 조금 더 비싸게 사는 대신에 현물 시장 가격이 너무 올랐을 때 싸게 살 수 있으면 사실 어떤 걸 선택하느냐의 문제겠지만 현물 시장에서 몰빵을 하게 되면 굉장히 쌀 때는 굉장히 싸게 구할 수 있지만 물량까지 다 해서 굉장히 예. 가격이 높아질 때는 비싸게 사오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필요한 양을 확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 계약을 끌고 가는 거죠. 그건 알겠어요. 근데 뭐 지금 사실 소비자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게 뭐 그것까지 좋은데 대체 또 얼마나 더 많이 내야 되느냐, 더 오를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보여드렸던 표처럼 예. 이 표가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딱 그 가스공사가 원가대로 파는 딱 그 곡선이란 말이에요. 네. 원래대로 했으면 저만큼 올렸어야 됐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이렇게 올리지 않았던 걸 가스공사가 미수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가지고 있는 거고 예. 그러면 적어도 이 표를 한번 보여드리면 지난해 1월에 메가줄당 12.93원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1월달 지난해 10월까지 올린 게 한 42.3% 정도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메가줄당 18.4원 이게 지금 현재 가격인 건데.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산업용 가스 가격만큼 오른다. 뭐 근처 왔다 갔다 할 테지만. 예. 그러면 41% 정도가 더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딱 이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 지금부터 가스공사가 미수금 구조원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 네.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네. 이미 쌓여 있는 미수금이 있기 때문에 이걸 떨어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것보다 더 높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미수금 떨어낼. 그 미수금은 그렇죠. 좀 나중에 떨어내면 안 됩니까? 미수금을 미수금 오랜 기간 떨어낼 수 있는데 예. 미수금을 오랜 기간 떨어내게 되면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금융 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은 더 들어가는 거죠. 어쨌건 원가까지 가려고 해도 최소한 40% 이상은 더 올라야지 그 원가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원가까지 가는 게 40% 추가적으로 더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40% 올리는 건 지금 들어오는 가격만큼 맞추려면 40%는 그쵸. 무조건 올려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동안 안 올린 미수금까지 다 하려면 말씀하셨던 대로 80% 이상 올려야 되고 40%에서 그쵸. 다시 80% 아니고 지금의 80% 근데 이게 조금 그 뭐랄까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게 예. 엊그제 나온 그 뉴스에 나온 게 57.4원 지금보다 39원을 더 올려야 된다. 예. 그래서 뭐 3배 예를 들면 3배 뭐. 예. 그 기사가 나왔던 건데 예. 사실 그 정도까지 올릴 필요는 없는 건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랜 기간 떠는 거잖아요. 예. 기재부에서는 2년 정도 떤다고 얘기를 하던데 예. 2년간 미수금을 떨어내려면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2년간에서 이걸 떨 수 있을지는 아마 산자부랑 기재부에서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3배 올린다는 건 지금 당장 다 털려면 그렇죠. 3배로 올려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가스요금도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기준연료비가 있고 정산단가라는 게 있어요. 예. 기준연료비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 그러니까 원료가격에 따라서 바뀌는 건데 지금은 주택용 가스요금 같은 게 이걸 묶어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정산단가를 움직여야 되는 건데 그래서 기준연료비를 조금 지금 수준에 맞게 올리고 난 뒤에 이 정산단가를 더 올렸다가 나중에 기준연료비를 내려야 될 때 정산단가를 내리지 않으면 그렇겠죠. 그러면 이게 요금 인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게 이걸 덜 내리는 그쵸? 거잖아요. 예. 이걸 퍼즐을 잘 맞추면 예. 뭐 3배 정도까지는 올리지는 않아도 될 거다. 근데 다만 미니멈이 지금보다 40%는 올라야 가스공사가 똔똔을 맞출 수가 있다. 그럴 일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저렇게 안 올리고 산업용은 40% 올린다는 건 뭐 지금 이미 이제 격차가 벌어졌으니까 그건 네. 현실화한다고 하더라도 미수금은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낮아져요. 근데 그냥 안 올리고 그냥 버티고 있으면 사실상 올린 효과잖아요. 그래서 그냥 쭉 버티다 보면 자연스럽게 미수금이 상쇄되는. 아, 그렇죠? 그렇게는 안 됩니까? 근데 이게 지금 천연가스 스팟 가격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 최근에 한국이 미국에서 조금 많이 사오는 게 있긴 있잖아요. 예. 미국에서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스팟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사진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빨간색 선이
미국의 헨리 허브라고 이게 예. 벤치마크 현물 가격이거든요. 네. 보시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예. 근데 대신에 그 한국이랑 한국이랑 일본이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 저 표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네덜란드 포드. 그러니까 천연가스 가격 스팟마다 가격이 굉장히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역별로? 지역별로 굉장히 다릅니다. 아. 보통 예를 들면 이 표를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천연가스는 뭐 파는 데들이 많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벤치마크 가격이 뭐 헨리 허브 가격. 예. 그 다음에 TTF. 요 정도가 됐고 있고 그 다음에 벤치마크는 뭐냐면 한국이랑 일본이 사오는 현물 예. 가격. 그래서 이게 파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공급선에서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원가 차이가 확 많이 나는 겁니다. 지역별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일단 원가의 차이가 있겠죠. 예. 원가의 차이가 있을 거고. 가져오는 수송비. 그렇죠.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낮은 이유는 네. 예전에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셰일가스에서 오일을 뽑아내고 난 다음에 천연가스 그냥 나와요.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으로 북미에서 썼는데 네. 그래도 남아서 이거를 액화할 수가 없어서 그냥 태워버렸습니다. 예. 그냥 수출할 데가 없었으니까. 예. 한국 같은 경우는 보통 카타르, 뭐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호주 여기서 사왔으니까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그냥 파이프라인으로 가져와 버렸죠. 예. 그래서 미국 팔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유럽이라는 시장이 새롭게 열린 거예요. 예. 그래서 새로 이렇게 액화시를 지어가지고 이제 팔기 시작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원가 경쟁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가져오면 싸게 살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장기 계약 맺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굉장히 많은 물량을 가지고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원래 들어오던 파이프라인을 잠궈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만 현물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 거죠. 아니, 우리는 뭐 비싸게 사오네요. 어쨌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적으로 지금 경쟁하는 사람이 또 많아서 그렇군요. 일본도 뭐 그렇죠. 많이 사와야 되고 우리도 사와야 되고. 맞습니다. 이거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미국에서 그냥 근데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않겠죠? 가져오기가 쉽지 않은 게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물은 그래서 스팟별로 사올 수가 있는데 예. 이게 예를 들면 장기 계약을 그렇죠. 장기 계약으로 많이 쌓아놔야 그래도 안전판이라게 생기는 건데 장기 계약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서 아이고야. 그러면 오를 일만 남았습니까? 그럼 오를 일만 남았다. 더 오를 일만 남았다. 이미 정부에서도 예고를 해놨고, 근데 예. 다만 어느 정도까지 오르고 어느 정도에서 멈출 거냐가 관건인 건데 예. 이미 많이 올라 있고 앞으로 더 오를 건데 아마도 오르는 거는 그 동절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를 거예요. 보통 한 4월 지난해도 4월에 가스요금을 올렸잖아요. 예. 그때 아마 기준연료비를 올릴 텐데 왜냐하면 동절기가 끝나야 사람들한테 체감이 덜하니까. 아, 그렇죠. 4월에 하면 특별히 많이 안 쓰니까. 4월에 올려놓고 이제 12월이 되면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그때 체감이 다시 되겠죠. 예. 그래서 4월까지는 아마 올리지 않을 텐데 2분기 때 다시 올리고 네. 그럼 어느 정도까지 올릴지는 뭐 두고 봐야겠지만. 아, 알겠어요. 그럼 내년 11월, 12월에 다시 날씨가 춥고 난방비를 많이 쓰면 그때 어떤 놈이 흘렸어 이러겠네. 그냥 그때 가서 또 한 번 또 체감하게 되는 맞습니다. 거겠네요. 아. 그래서 사실 그 폭탄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게 부담스러워서 조금 줄여야 되는 게 맞아요. 예. 쓰는 거 줄여야 되는 게 맞는데 아직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줄이는 단계까지 요금이 안 올라와 있는 거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 줄이고 있답니다. 아, 온도를 계속 내리고 있답니다. 요즘 난방비가 많이 나와서 야 지금 1도씩 내려. 저 집에서 깔깔이 입고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튼 그런 식에서 조금 사용량을 많이 줄이게 되면 한국도 무역수지 적자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건데 가격이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가 될지는 사실 뭐 누구도 알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다만 문제는 그런 겁니다. 이게 가스가 오르게 되면 그냥 지불할 수 있는 감당이 되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감당이 예. 안 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최근에 집단 에너지라고 지역 난방을 하는 예. 아파트들은 굉장히 가스가 많이 올랐다고요. 예. 장선매도 제가 알기로 지역 난방 예. 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는 원래 민간 사업자인데 지금까지 올리지 못하고 있던 걸 올리는 김에 확 반영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올리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 난방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에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예. 또 이렇게 에너지 바우처라든지 이런 걸로 혜택을 주기가 또 쉽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정책적으로 도와줘야죠. 근데 다만 사람들이 줄일 수 있을 만큼 사용을 줄일 수 있을 만큼의 요금이 책정이 돼야 되는 건 뭐 당연한 상황이다. 가격은 올리고 내복을 입어라. 뭐 그런 뜻이네요. 저희 집은 실내 온도를 21도에 맞춰놓고 삽니다.
저는 몇 톤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절도 안 됩니다. 저희 집은. 외풍이 조절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야. 안 그래도 난방비 많이 올라와서 좀 걱정인 분들이 많을 텐데 또 한 번은 더 파고가 있겠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상훈 기자님. 또 하여튼 뭐 그래도 좀 정부가 잘못한 거 있으면 다 눈 부릅뜨고 다음에 꼭 지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